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예술강사이자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사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K클래식의 대표주자인 정가를 이해하고 직접 노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조선시대로 타임오프해서 풍류방의 멋과 흥을 느껴봅시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방금 들으신 노래가 바로 오늘 배울 정가입니다. 정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 장르로 바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른 마음과 의미를 담아 불러야 한다는 뜻에서 정가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정가라는 장르가 품고 있는 가곡, 가사, 시조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정가는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만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악은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계시던 궁 안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연주하거나 선비들이 예술적으로 교류했던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궁에서 위엄있고 웅장하게 연주하거나 유럽의 살롱 같은 분위기였던 풍류방에서 우아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양반들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 자연을 벗삼아 사는 풍류, 그리고 로맨스를 표현했던 음악입니다. 민속악은 온 백성들이 평소에 즐기던 음악을 말해요. 민요와 판소리가 대표적인데요. 주로 사람이 많은 저잣거리나 일터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아 노래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정가는 바로 앞서 배운 정악에 속한 장르입니다. 와! 한복을 정말 우아하고 멋지고 또 화려하게 차려입었네요. 어떤 내용을 노래하길래 이렇게 격식을 차렸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정가가 바로 시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마음을 담은 시를 직접 지어서 노래로 만들고 그것을 들려주는 풍류방 문화가 있었는데요. 정가의 노랫말로 사용되는 시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랍니다. 대체적으로 시는 은유적인 감정 표현을 사용하면서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는 말도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작품일수록 더욱 정중하고 우아하게 전달해야겠죠. 정가는 바로 이런 시를 노래했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정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앞으로 시를 노래하는 한국 음악은 뭐다? 정가다! 잊지 말기를 약속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정가를 직접 불러보고 특징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아래 메일이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너새 너새 잘 벗어 너새 오늘
마음조차 즐기